거슬러? 시간을 거슬러. 아, 누가 모닝콜을 해주시는 거예요? 네네. 매일 아침 9시에 네. 어김없이 전화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혹시 아. 만나시는... 단독 공개? 주식 관련된. 아, 주식 관련. 아~ 네, 친구들이, 이제 친구들이. 크루가 있구나, 네, 크루가. 네, 장전 가격이나 뭐 이런 거, 오늘 코스피 뭐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하거든요. 오. 아니, 장이 어때? 알았어. 뭐 대나무 베개? 아. 이거 안 아파요? 아, 저게 잠이 진짜 잘 오거든요. 와. 안녕하세요. 혼자 산 지 19년 된 삶의 반을 자취를 한 배우 온주한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1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7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. 오, 깔끔하다. 제가 뭐 워낙 이렇게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7년 전과 바뀐 게 거의 없어요. 딱 전형적으로 한 2012년도 아, 인테리어 같은 네. 느낌이죠. 그 마음이에요.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나의 마음을 좀 지키는 게 제 인테리어. 네, 와우. 근데 이불이 너무 예스러워요. 본인이 산 거예요? 어머니 픽이에요? 어머니 픽입니다. 네. 네. 어머니 픽입니다. 네. 본인 픽인데 어머니 픽이 같이 그렇게... 가서 사긴 했는데 같이 가서 사긴 했는데 어머니 무슨 집입니까? 여름 이불로 네. 약간 좀 까슬까슬하고 약간 네. 그런 게 되게 좋아 보여요. 네. 운동? 명상에 좋은 음악 들려줘. 아, 오. 아, 진짜 아침마다 이런 음악을 들으세요? 스트레칭. 뼈 부러진 거 아니에요? 그 뼈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데? 네, 소리가 엄청나요. 왜 그래? 그게 이렇게. 터트린 줄 알았어. 다시 호주를 깨워요. 그냥 안 돼, 하지 마 그거. 왜냐면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이렇게 놀아줬어요. 와. 이렇게 해서 어디서 소리 났게 막 이랬어요. 그래가지고 어디서 소리 나지 하고 저도 막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.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원래 한 번 터트리면 장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그렇지. 장전 없이 그냥 계속 되시네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희한하다. 나한테 안 좋아. 하나 나왔다. 개인기 있으시네. 뼈 조립 개인기. 근데 뭐가 많이 찌뿌둥하신가 봐. 나 뭐야? 이씨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일어났어. 나 지수 못 봤다 아직. 위장 기능 그런데. 올라갈 차트라서. 정말 좋네. 뭐 빨간데 뭔가... 왜? 그거 보면 펀드매니저인 줄 알았어. 됐어, 나 잠수 쳐놓을게. 아씨, 왜 이렇게 떨어져.